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아, 정시원서 접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입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우리 학생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교차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 이제 교차 지원에 대한 고민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이제 계열 선택을 하는데 3학년이 돼서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아서 교차 지원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수능의 변수가 발생해서 교차로 지원했을 때 더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차 지원을 검토를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의 자연 계열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국어 A형과 수학 B형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을 규정으로 이미 다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의 변수가 크게 장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이제 네.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좀 이와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탐구 유형별 제한을 두지 않지만 실제 과탐 응시자 가운데서 국어 B형이나 수학 A형을 보는 응시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인문 계열에 비해서 특히 자연 계열 수험생 인원이 적고 또 자연 계열 학과의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인문 계열에서 자연 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계열별로 그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계열 간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는 계열 학과가 지정이 돼 있죠. 건축학과와 간호학과, 고려대는 가정교육과와 간호학과, 그리고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등에서 이렇게 지정돼서 자연계열 전체로 허용하는 대학도 있고 광운대처럼 건축학과 5년제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념해 보실 것은 가산점 부분입니다. 대학마다 가산점을 달리 두고 있다는 점, 이게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성신여대라든지 또 상명대, 가톨릭대, 숭실대, 홍익대 등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은 모집 단위에서는 교차 지원을 인문 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의 이 학과로 지원할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산점이 있으니까 이 가산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지원을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들은 자연계의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인데 자,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안암캠퍼스, 성균관대학교는 인문계열 전체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상명대는 인문사회과학대학과 콘텐츠 저작권학과 군사학과에서 허용을 하고 또 국어 B형에 가산점 10%를 주고 있다는 점, 서울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도 인문계열 전체, 그 가운데 덕성여대는 국어 B형에 또 가산점 주죠.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이렇게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산점 여부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수영탐 지정 과목이 없어서 모든 응시자의 지원이 가능한 대학, 또 학과들이라 하더라도 계열과 학과별 특성에 따라서 가산점이 다른데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형과 특정 탐구 영역에서 가산점의 범위가 5%에서 크게는 30%까지 가산점을 주는데요. 특히 이제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영역별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수학 B형의 가산점을 5%, 그리고 과학탐구의 5%,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수학 B형의 가산점 10%를 주고요.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국어 B형에 가산점 20%, 그리고 수학 B형에도 역시 가산점 20%, 과학탐구 영역에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B형에 5%의 가산점과 수학 B형에 8%의 가산점을 주는 등 교차 지원 시 지원 대학의 가산점 부여 방식, 그리고 응시 유형에 따른 유불리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차 지원을 할까 하고 고려하는 학생들 위해서 조언 한마디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정시에서 교차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장 먼저 계열간 표준 점수의 차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수능은 특히 자연계에 비해서 인문계 학생들의 난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네.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 지원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점도 좀 고려해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점 이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수학 비형과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가산점이 높다면 자연계 학생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고요. 또 가산점이 낮거나 없다면 인문계 학생이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경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학생의 성향에 맞춰서 개인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유불리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교차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결정적 코치의 합격 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